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자, 6월 평가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13년 6월 고1 전공연합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그 해설 강의로 저는 지금 지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찝어드리려고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요 지리가요, 시험범위 1, 2단원이었어요. 그죠? 1, 2단원. 예전 시험과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1단원 출제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2단원이 훨 많았습니다. 1단원이 전반적으로 6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진도 기후 파트, 지형 파트 무지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학교 친구들이었다면 요 지리를 택했을 때, 아,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1단원 별로 안 나와서 오히려 기뻤을지도 모르겠어요. 2단원으로 가니까 14문제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가 8문제, 그리고 지형이 6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현장 강의하는 그런 분위기도 봤을 때, 아직 지형을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진도를 쭉 뽑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진도가 아직 안 나가서 거의 찍는 심정으로 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마음 너무 잘 알죠? 자, 1단원은 기억이 없고, 지금 한창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는 기후 파트는 웬만큼 풀겠는데, 어머, 지형? 정말 깜깜하겠는 거.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요? 일단 난이도는 거의 뭐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뭐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난이도 면에서 어떤 접근하기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는 솔직히 없었어요. 눈에 탁 띄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교적 평야 시험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배우고 또 거기다가 한번 복습까지 해봤다면 나중에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느껴질 텐데 아직 학교에서 진도를 덜 나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처럼 집중 일수가 오래 들어와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6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잡힌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20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형도를 바르게 읽은 것 했습니다. 바다인가 봐요. 해수욕장 나와 있는 거 보니 보통 이게 튀어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가 계곡이냐 능선이냐? 보통 산 정상을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산 정상이라는 건 등고선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고선 안쪽으로 갈수록 이게 산 정상이 되는 건데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뭐라 그래요? 계곡. 산 정상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뭐라 그래요? 능선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산 정상입니다. 여기를 산 정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간 건 계곡, 튀어나온 능선. 그럼 여기 지금 튀어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가는 계곡이 아니라 능선이라 함이 맞을 거고요. 그죠? A는 B보다 실제 이동 거리가 짧다라고 했는데 A는요. 지금 지도상의 거리 A, B가 똑같아요. 그런데 A는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동 거리도 그냥 평지인 거예요. 그런데 A, B는요. 어때요? 여기 지금 등고선 안쪽이 산의 정상이라 했죠.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 즉 땅끝 길이를 잰건 똑같은데요. 실제 길이는 B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고. 지금 요 지역은 논이 아니라 이겁니다. 반동사요. 그죠? 밭이었고요. 해수욕장은 남산의 남서쪽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남산의 남동쪽에 해당됩니다. 남동쪽이 틀렸고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120m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70.3m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가는 주곡선이 지금 하나가 20m라는 거거든요. 가는 주곡선 하나가. 그러면 이 지도는 1대 5만 지도로 추정이 됩니다. 가는 주곡선이 20m 간격이니까.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바로 이 봉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봉우리가 지금 굵은 계곡선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m 이상이 아니라 그냥 120m 이상이 아닌 100m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형도에서 축척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곡선과 주곡선의 간격을 보고 굵은 계곡선이 100m 간격이면 1대 5만. 가는 주곡선이 20m 간격이도 1대 5만. 굵은 계곡선의 간격이 50m, 가는 주곡선의 간격이 10m라면 그건 1대 2만 5천. 요렇게 이미 고1 1단원 과정을 지나셨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지형도에선 등고선만 가르쳐 주지 축척 가르쳐 주지 않은 지형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후추의 피퍼린은 매운맛을 내는 탕한 물질. 매운맛을 내기도 하지만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북부지방보다 남부지방에 소금 이외에도 이런 고추, 산초 등의 음식이 많이 사용되고 남부지방 김치가 더 짜고 매운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도 고추를 그만큼 많이 넣으니까. 이유가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더 따뜻하니까 음식 부패 가능성, 음식이 상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연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개, 태풍 다 상관없이 기온이 높기 때문이에요. 남부지방이요. 정답은 4번. 더 따뜻하니까 음식의 부패 가능성이 높아요. 3번. 요게 지금 산과 산의 경계고 보니까요. 여기 지금 비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산의 이렇게 정상 부분 되는 거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 이쪽으로 모여드는 물줄기, 이쪽으로 모여드는 물줄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산길이 나눈 거를 요 가를 분수계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유역 면적. 자, 요것도 요 강의 유역 면적. A는 이 강의 상류. B는 이 강의 하류가 됩니다. 점점점 물이 합류하게 되니까요. 가는 분수계가 맞죠. 평균 유량은 어디가 더 많아요? 이렇게 이 상류에 물줄기들이 합류하니까 하류, 본류 쪽으로 합류할수록 당연히 유량은 더 B가 많아지겠죠. 틀렸고. 하천의 평균 폭은 A가 좁아요. B가 넓어지죠. 이거 맞는 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잘 생각해 보라고. 어디가 더 크겠어요? A가 더 크죠. 왜냐면 아직 덜 깎였으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깎였기 때문에 굉장히 미립지라는 거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A가 크고 B가 작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가디귿 2번이 된다라는 거죠.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요 분수계를 나눈 모식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요. 민정의 위치를 지도에서 골라라. 이거 조금 까다로웠어요. 라고 하는, 이거 헷갈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제가 있었는데, 7월달. 우리나라 여름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 지금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어. 네가 있는 서울에도 약 두세 시간 후엔 해가 떠오르겠지. 우리가요, 전 세계에서 정말 아침을 빨리 맞이하는 나라 중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아침이 더 빨리 오는 나라가 있다네? 그게 바로 어디겠어요? 우리가요, 영국을 기점으로 위도 135도 지점에, 이스트 135도 지점에 표준시를 갖고 있죠. 우리가 위치한 건 124에서 132지만 표준 경선은 135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45도를 좀더 가면요. 바로 이스트 180도 지점. 이게 웨스트 180도 지점과 만나는 것으로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날짜 변경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있는 이 GMT, 영국이 위치한 이 GMT를 기점으로 여기가 12시간 빠른 지점. 그리고 서반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대로 돌았을 때 여기도 또 12시간 느린 지점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스트 180이자 이 웨스트 180이 되는 이 날짜 변경선이 말 그대로 날짜가 바뀌는 지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해가 더 빨리 뜨는 지역은 고작 이 수준에 불과한데 문제는 여기에 나라가 별로 없고 다 태평양의 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긴 겨울인데 지금 한국은 여름일 거 아니야? 7월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반구일 거고요. 우리나라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 바뀐 것일 것이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그재그로 지나는, 왜냐하면 사람, 이렇게 사람 있는 섬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약간 이렇게 휘어진 모습으로 지나게 되는데, 요 날짜 변경선의 왼쪽, 즉, 동반구요. 동반구. 영국을 기점으로. 여기 지금 영국 있는데, 영국. 이스트. 한마디로 여기 GMT 영도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스트 180 지점이잖아요. 여기 사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스트 동반구여야지만, 우리나라보다 해가 좀 빨리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이스트 135도가 여기가요. 여기보다 빠르면서 여기보다 느려? 그러면서도 이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남반구에 위치한 건 정답 딱 4번 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나라가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었어. 아무도 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 뭐, 호주라던가 뉴질랜드 쪽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도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해가, 아침 해가 빨리 뜬다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이제 5번 문제는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어요. 주민들은 대나무로 만든 매우 가벼운 침대를 사용하는데, 침대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최대한 내 몸을 지면으로부터 높게 띄운답니다. 요거 보통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그물 침대 있잖아요. 이건 묘사한 건데. 마르코폴로는 대체 어떤 지역을 탐구한 다음에 열기를 피하고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뛰어야 벌레들한테 안 물리니까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뜨겁고 비만은 열대기후죠. 이건 열대기후가 되는 거고
요 지역은 아예 뭐 사막풍뎅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막풍뎅이니까 이거 건조기후겠죠. 열대냐 건조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가는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열대기후는요, 1년 내내 연교차가 안 나요. 그냥 여름이에요. 1년 내내. 그러니까 1월달 채한 월도 굉장히 뜨거워서 연평균 기온이 다 18도씨 이상이죠. 연교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려 일교차가 커요. 그러니까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대려 일교차가 더큰 지역이 열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연교차는 한 20도 정도 나는데 일교차가 5, 60도 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일교차가 더 커요. 나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니까 사막이죠. 요거 맞는 말이네. 가는 나보다 대류성 강수. 열대지방 하면 스콜이라는 대류성 강수. 일사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그런 스콜이 많습니다. 낙다가 아니라 되게 높고. 숲이 무성한 건 어디겠어요? 나가 아니라 가가 숲이 무성하죠.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보통 날씨가 따뜻하면, 기온이 높으면 화학적 풍화예요. 녹이는 풍화. 반면에 건조기후처럼 사막에 그 모래바람이 강하면 쪼개는 풍화. 다른 말로 물리적 풍화죠. 물리적 풍화가 나에서 크고 가에서 화학적 풍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였어요? 2번만이 되는 거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자, 다음 문제 6번에. 자, 요거가 아마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요게요, 우리나라 섬이 되게 많은 황남해안의 모습. 가장 최외곽에, 육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의 섬을 직선으로 이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12해리. 이거 직선 기선이고. 요거는, 그냥 육지 끝에서부터. 그때 육지 끝이라 함이 최저조위선이잖아. 그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 요건 통상 기선. 우리나라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다 통상 기선. 독도 통상기선이죠. 되게 중요한 거였죠. 최저조위선이 곧 기선이 돼버리는 건 가가 아니라 나였고, 통상기선을 활용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제주도든 독도든 다 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문장이네. A는, 이거, 이게 A 아니야? 요게, 요기. 요기가 이제 0에 끝나는 선이죠. 이게 0의 선이 되는 거지. 요게 바로 뭐가야? B는 직선기선. 직선기선부터 12해리. 요게 바로 0의 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0에 끝나는 지점에서 188해리가 바로 배타적 경계수역이 되는 거였고요. 해서 정답이 니은과 리을. 요렇게 나옵니다. 니은과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조위선, 영해선, 이런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최저조위선이라는 건 우리가 만조선이 아닌 간조선이 최저조위선. 여기서부터 그냥 12해리가 곧 통상기선 12해리가 됩니다. 즉, 최저조위선이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는 영해선. 영해선이라는 건 영에 끝나는 선. 그죠? 거기까지가 0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선이 바로 0의 선이었어요. 그런 개념만 명확하셨다면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워낙 여러분들이, 저 예전에 이거 진도 강의 할 때도 참 질문이 많은 게 바로 이쪽이었어요. 7번에요. 지리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되잖아요. 주제와 지역이 선정됐다면. 이때 주제와 지역이 땡땡 지역의 터도둠집 형성 원인. 그러니까 홍수피가 맞나 봐요. 터 도둔 다음에 그 위로 집을 짓는 거죠. 이때 실내조사, 야외조사, 마지막 분석물 보고서 작성인데, 분포도를 작성하는 단계는 모든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디 어디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서 작성할 때 들어가야죠. 이거 C고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돌린답니다. 이거는 현지에 나가서 해야 될거 아니야. 야외조사 B로 들어가야 됐겠고,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땡땡 지역 강수량 자료를 검색한다. 비 많은 지역일 테니까. 보통 이렇게 도서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학교에서 뭘, 학교 도서관에서 뭘 수집했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뭘 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현지에 나가서 한거 아니라면 다 실내조사로 들어가요. 현지에 나가야지만이 다 야외조사고, 현지에 가지 않고 내가 내집 주변에서 하는 건다 실내조사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A가 되는 거죠. 해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 바로 A는 디귿이고, B는 니은이고. 그러면 정답이 5번밖에 없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주제와 지역 선정, 그 다음에 실내조사가 먼저, 그 다음에 야외조사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8번에 기후 문제죠. 증발량, 강수량 따져봤을 때 강수량이 너무너무 많은데 증발량이 적어. 적도도 증발량이 제일 많아요. 적도가 증발량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월등히 많죠. 여기 이제 연중 대류성 강수 스콜이라는 게 1년 내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의 다우지가 되는 거고, 이쪽 지역은 비가 차고 넘쳐요. 이쪽 지역에서 주로 많이 했던 거.
아프리카 이런 데서요, 워낙 집중호우를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토양층이 씻겨나가서 농사 잘안 되잖아.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썩은 나뭇가지라든가 떨어진 낙엽 같은 것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 그게 인공 퇴비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다가 한 그렇게 흙과 섞어주는 불질을 화자라고 해서, 불화자라고 해서 화전 농업을 하다 보면 2, 3년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해야 돼요. 다른 지역 가서 화전해야 돼. 한마디로 그 땅은 또 1년, 일정 기간 동안 휴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 생산량이 항상 좀 딸릴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이런 쪽에. 이동식 화전 농업, 아니면 플랜테이션, 열대지방 하면. 요런 거 주로 많이 했죠. 기후 특징? 연중 고온다습이다? 낮기는요, 고온다습이죠. 정답은 1번.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가는 딱 적도지방 열대기후였어요. 반면에 강수량은 확 줄어드는데 증발량 많은 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막은 뭐 오아시스 주변의 농업 말고는 유목 생활밖에 할게 없죠. 반면에 여기 수목농업이라는 거 나왔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농업. 보통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오게 됩니다. 9번. 올리브 열매가 바로 잎이 작고 단단하면 뿌리를 길게 내린. 이거 바로 나왔네. 여름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이거 수목기후에서 하는 거였어요. 수목기후가 곧 지중해성 기후고 요런 농업이다. 수목농업이었죠. 요거는 완전 열대지방 아니에요? 지면이 너무 울창하게 숲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지면은 오히려 어둡대요. 여기에 열대 밀림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자, 저런 지중해성 기후보다 바로 이쪽 열대지방의 밀림이 여름 강수량 훨씬 많죠. 강수량 훨씬 많아. 그러니까 ABC 중에 하나. 최한월 평균 기온 엄청나게 높아요. 1월 달도 18도 넘으니까 AC 둘 중에 하나. 이때 연교차가 큰건 C고 작은 건 A인데 연교차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정답. 그죠? 1번. 요렇게 하면 정답이죠. 자, 요거. 지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지도 문제라고 착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바다. 여기가 보통 암석해안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 처음에는 급경사였다가, 그 다음 저쪽 완만하네요. 완만하게 올라가네.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또 급경사. A 쪽에서. 그러면 이게 뭐야?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 해안 단구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강원도 정동진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죠. 계단 모양처럼 생겼어요. 지반의 융기와 해수면 변동으로 생겼다.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혹은 지반이 융기하거나 융기 지형의 대표 주자입니다. 보통 증거가 뭐 있을까요? 요 지역은 파보시면 마모율이 굉장히 큰 둥근 자갈이나 아니면 과거 바다 속이었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바다 속이었어서 그래요. 둥근 자갈인 이유는 파도에 둥글게 둥글게 깎여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둥근 자갈이나 바다 생물의 화석? 용암분출 빼고는, 왜냐면 용암분출은 우리나라 용암은 신생대 3기를 넘어서야지 있는 건데, 이쪽 지역은 보통 우리가, 용암분출 같은,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가 바다, 원래 이런 우리나라 암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다 뭐야. 시원생대나 고생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시원생대는 고생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융강은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용암분출의 흔적은 보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다, 뭐, 요 정도 볼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단 모양의 언덕. 3번이 가장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바다 생물, 화석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래요? 과거 바다 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프로축구 리그를 통해서 알아보는 세계 기후였어요. K리그 클래식은 3월 2일부터 12월 1일. 그러니까 진짜 추운 한 겨울 빼고 다 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는 겨울에도 경기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유는 겨울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북쪽이거든요. 그럼 추워야 정상인데. 위도상으로는 추워야 정상이지만 따뜻한 해류, 난류가 흘러가고 또 하나. 1년 내내 바다 쓸고 지나오는 편서풍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도 기온이 많이 안 내려가요. 해서 난류와 또 하나가 편서풍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북쪽임에도 불구하고 더 온난한 거였어요. 정답은 2번. 이럴 수 있는 거고. 위도상으로만 보면 더 추워야 정상이고, 무역풍 지대가 아니지, 이쪽은 다 편서풍 지대죠. 무역풍은 아예 저위도예요. 12번. 가와 다 형성식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쪽은 바로 로키 산맥, 이쪽은 에팔레치 하거든요. 여기가 고기. 그죠? 여기가 바로 신기입니다. 높이가 3,000m로 넘는 산이 많고, 지각이 불안정하다잖아. 요구 같은 경우는 큰 강에 끊임없이 운반된 물질들이 하구에 쌓이면서 여기가 이제 삼각주 같은 거거든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지금도 계속 충적, 하천에 의한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자, 요거 보세요. 이거 고기 스콕산지. 이게 제일 오래된 거죠. 이건 이제 신생대 이후 스폭한 거.
풍화 침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아직도 높고 험준한 모습 그대로 지각도 불안정합니다. 이게 지금도 쌓이고 있다니까 이게 가장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 가, 다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겠죠. 나가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 퇴적이 되는 거고 신기수국산지가 고기수국산지. 고기가 먼저 그다음에 신기가 되는 거죠. 13번에 정말 많이 봤던 지도. 저게 뭐예요? 산도 분수에 따라 표현하고 있고 특히 도로에 십리마다 방점 찍혀져 있는 이게 바로 오늘날의 4km인데 이게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철종 때 제작한 요거 같은 경우는 지형도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인 지형도. 기호, 등고선, 축척, 방위를 통해서 알려주는 여러 지리 정보 알려주는 지형도가 됩니다. 가에서요. 평사와 황령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죠. 왜 없어요? 십리마다 방점 찍혔는데. 나에서는 특정 지점의 해발고도 알 수가 있죠. 등고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정확한 해발고도 알 수가 없죠. 등고선이 없어서. 토지 이용을 파악하기 유리한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논밭 기호 표시는 여기에만 나오지만 여기엔 없거든.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오늘날의 지형도와 다른 점은 두 개였습니다. 정확한 해발고도 알수 없고 또 하나가 정확한 토지 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논밭 기호 표시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산지의 경사도로 파악할 땐 역시 해발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발고도 표현한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극경사, 넓으면 완경사였어. 경사도로 파악할 때 나가 유리합니다. 해서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되는 거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오늘날의 지형도와 다른 점두 가지. 정말 목청 키워 설명했었던 두 개. 정확한 해발고도 모르고 정확한 토지 이용 알수 없다. 그것만 잘 기억하셨으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 14번. 와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GIS 문제입니다. 상업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다. 상업지가 1번이래요. 1번 제끼셔야 되겠죠? 버스 정류장으로부터는 100m 이내. 그러니까 여기선 가까워야 돼. 또 평당 직가는 100만 원 미만인 곳 했을 때 요거 보자고. 어디가 해당이 되나? 토지 이용 이거 제껴야 된대요. 요거 제껴야 된대요. 그죠? 1번 제껴야 된대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버스 정류장은 여기, 그다음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A는 너무 멀어서 제껴야 되고 E도 멀어서 제껴야 돼. C 아니면 D거든. 근데 벌써 직가에서 200만 원 이상이래요. 여기는요. D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 이거 마치 친구들이 그랬어요. 퍼즐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고 쉽다고요. 맞아요. GIS는 틀리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에도. 자, 15번. 해안지형입니다. 해안지형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아직 요 부분 진도 안 나간 친구들이 제가 딱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있을 것 같은데요. 해안지형은 크게 세 개. 태양에너지에 의한 파랑, 즉 파도 치는 게 파랑이거든요. 파랑에 의해서 깎여나가는 건 침식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암석해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암석해안은요 보통 이런 거야. 해수면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이 암석이 있잖아요. 파도가 철썩철썩 때리게 되면 동굴을 만듭니다. 이 동굴이 해식동. 해식동 이 절벽은 해식동을 만든 이 절벽은 해식애. 해식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랑에 의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요. 파식동의 바닥은 편편해지고 파도는 그 위로 차오릅니다. 이런 편편해진 대륙을 파식대. 파식대가 시간이 지나 융기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해수면을 기점으로 계단 모양의 언덕, 바로 해안당구. 요런 것들이 다 암석해안의 모습,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것들이 하나같이 다 파랑에 의한 침식이었어요. 반면에 파랑에 의한 퇴적, 요거는 우리가 모래해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천이 운반한 모래를 물과 함께 파도로 들어갔는데, 파도가 안 먹고, 모래가 지금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을 기점으로 그 토해진 모래가 쫙 쌓이게 되는 거죠. 요걸 사빈. 사빈의 모래가 뒤로 날리면 사구. 요런 모래 언덕 같은 걸 형성하게 됩니다. 사빈, 사구 등이 다 모래 해안이에요. 이것도 다 파랑에 의한 퇴적. 그 다음. 이거는 조석 에너지, 즉, 밀물, 썰물의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밀물 때는 바닷속에 가려지고, 썰물 때만 육지로 드러나는 갯벌 해안은 조류에 의한 퇴적이 됩니다. 조류에 의한 퇴적. 그러니까, 이거 둘은 퇴적 지형인데, 하나는 파랑, 하나는 갯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황해 남해안에 이게 많고, 황해 남해밖에 없어. 황해안에 80%, 남해안에 20%, 동해안에 하나도 없죠. 요건 삼면에서 다볼수 있는 거. 요것도 삼면에서 다볼수 있긴 한데 특히 암석해안은 동해안에서 주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가나 암석해 아니고요. 나는 아까 사빈 사주 맞죠? 사빈 또 모래 언덕은 사구. 이 사빈의 모래가 이동한 모래 기둥을 사주라고 해요. 사빈 사주가 다 모래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요, 이렇게 침식은 육지가 바닷끝으로 튀어나간 곳. 그 다음에 바닷물이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만 했을 때요. 요게 이제 바다가 들어와 있는 거야.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는 곳에서 점점점 깎여 들어가요. 이런 게 침식 해안. 그 다음 만 안쪽에서는 퇴적 해안이 발달하게 되니까, 자, 가는 만이요, 나는 곳이다가 아니라 맛이 바뀌었죠. 가가 곧 나가만. 퇴적 모래 평균 입자 크기는 나가 다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뭐가 더 작을까? 다가 제일 미세해요. 갯벌이 제일 미세해. 그러니까 뭐도 축제까지 해야죠. 온몸에 처바르면서. 자, 다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다가 가장 미립질이에요. 다가 가장 바깥쪽으로까지 나가서 퇴적이 되거든요. 해서 가장 미립질은 갯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기역과 니은 1번이 되는 거였어요. 1번만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었어. 16번에. 가와 같은 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거 됐는데요. A에서 E. 이게 뭐야, 지금? 판과 판의 충돌로 지금 안으로 먹히는 거 우리 수렴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러는 과정에서 습곡, 단층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거요. 판과 판의 경계 지역에서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판과 판의 경계, 습곡산맥이요, 그러니까 고기습곡산맥이요, 심기습곡산맥이요. 저런 거다 판과 판의 충돌로 판의 경계부에서 만들어지는 거. 지각불안정한 심기습곡산지예요. 심기습곡산지 하면 여기가 환태평양 조산대. 대표적으로 여기가 안데스, 여기가 로키.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알프스, 그리고 히말라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와 같은 작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지형. 바로 저런 건 대륙판과 해양판. 이거는 보시게 되면, 예. 대륙판과 해양판이 아닌 대륙판대 대륙판끼리 부딪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C가 아니라 답이 될수 있는 건 바로 해양판과 대륙판끼리 부딪히는 5번. 안데스 산지만 그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가 바로 남아메리칸과 우리 태평양판이 부딪히게 돼서 저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거대한 습곡이 일어난 바로 그런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안데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였어요. 자, 17번에. 찬란한 고산 문명. 여러분들, 저위도에, 방금 보셨던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저위도가 열대 밀림이에요. 사람 살기 불편해요. 그래서 애초에 이 남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은 해발고도 2000m, 3000m 높이에 가서 잉카 문명뿐만 아니라 아스텍 문명, 마야 문명이 다 탄생하게 됩니다. 고산지대는요, 평지가 20도를 훌 넘는 반면 해발고도 2000m, 3000m 올라오니 기온이 뚝 떨어져요. 십몇 도. 우리나라 항상 봄 같은 기후가 1년 내내 펼쳐지죠. 그럼 이건 니은이네. 맞잖아요. 1년 내내 십몇 도. 얼마나 사람 살기 쾌적해요. 세계적인 임업지역, 타이가를 찾아가다. 이거 냉대림, 울창한 거. 그죠? 침엽수림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핀란드, 캐나다 북부 지역. 요런 지역 통나무 엄청 많아. 그래서 집을 지어도 다 통나무 집이잖아. 그죠? 요런 지역은 겨울이 굉장히 춥고 길어요. 겨울도 20도인데, 여기가 겨울이 춥고 여름은 또 그러니까 여름은 기온이 높아지니까 연교차가 세계 최대로 발생하는 지역. 요건 기역이죠. 해서 니은 기역 최아래대로 나오면 정답은 3번. 요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18번에 자유공유 하천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천 중하류 구간, 평지를 이렇게 흐르게 되는 자유공유는요. 보시면 유량 많아지고 유속 되게 빨라지는 우리나라 특히 여름철. 자, 급물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는 깎여 나가게 되고 A 쪽에선 퇴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측방 침식이 심해지는 거거든. 그렇다면 A, B 단면도 나눠놓고 보면 A 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쌓이게 되는 거고 B 쪽으로 깎여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수심은 B 쪽에 훨씬 깊어지게 되네요. A 쪽은 수심이 점점점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얕아지게 되는 거고 틀렸고요. A는 B보다 유속이 빠르다 했는데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B가 훨씬 빠르죠? 이것도 틀렸네. C는 D보다 침수 위험이 크다. 이쪽은 진흙, 범람원이잖아. 그죠? 요게 바로 배후습지가 되는 거고, 요건 하천의 바로 양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갱이가 큰 모래와 알갱이가 작은 진흙. 물과 함께 넘쳤을 땐 빅맥 던지고 치즈버거 던져봐. 가벼운 치즈버거 멀리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진흙이 저 멀리, 가까이에는 오히려 모래.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알갱이 큰 빅맥이야. 그 사이로 물 부으면요. 물이 쑥쑥쑥 빠져요. 근데 알갱이가 작아버리지? 층층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물이 안 빠져. 배수불량, 여기는 배수가 양호한,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하천 양안의 자연재방, 여기가 모래구간이라고요. D가요.
해서 침수염이 대략 더큰건좀 멀어 보이지만 진흙은 물이 한번 넘치면 엄청나게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대요. 그래서 C는 D보다 침수염이 크다 그랬는데 C가 더큰거 맞고 C가 평균 입자가 더 작아요. 해서 정답은 5번. 이게 평균 입자도 크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물 배수도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고요. 지금 측방침식과 범람원의 상황을 동시에 묻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19번. 여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장면의 일부분. 어떤 산단상품 원해요? 겨울방학이니 따뜻한 곳이 좋겠어요. 우리가 겨울방학이면 우리는 추운데 그럼 따뜻한 곳이 좋겠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겨울과 여름의 상반인 바로 이 남반구의 중위도로 가거나 아니면 열대지방. 그죠? 1년 내내 여름인 곳. 여기서 답이 나왔네. 사자나 기린등의 야생동물의 천국. 그건 열대 사바나 기후를 얘기하는 거죠. 열대 사바나 지역을 고르면 되는 건데, 열대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적도가 통과하는 라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딱 적도가 통과하는 라인인데, 적도가 통과하는 라인 정중앙은 열대 밀림인데, 그 좌우 양쪽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열대 초원? 바로 이거 야생 사바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D는 딱 사막 분포하는 지역이에요. E는 고산지대 나오는 지점이고, B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B번, B 정답은 2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D는 사막 기후였고요. E는 뭐예요? E는 바로 열대 고산지대라는 거. 20번. 식생 변화. 풀과 나무의 분포, 식생인데 달라져요. 왜? 냉대림이 봐. 냉대림 분포범위 점점점 축소되고. 따뜻해야 잘 자란다는 난대림의 분포범위 넓어져. 이게 왜 그럴까? 평년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섯 글자로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사회 지구온난화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지구가 점점점 평년 기온이 오른다. 그러면서 빙하가 녹아요. 해수면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당하니까 그로 인한 지형적 변화와 또 그로 인한 해안 생태계 변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해안은 난류성 어종, 따뜻해야 잘 자라는 이런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겠지만 이제 한류성 어종, 명태나 대구는요, 이제 러시아 쪽 올라가야 잡혀요. 우리나라에서 잘안 잡혀 이제는. 점점점 난류성 어종은 북상해서 너무 풍부하게 많이 잡히는데 이제는 한류성 어종은 저기 북한도 넘어가야 잡혀요. 알래스카에서는 시설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왜? 땅이 점점점 녹아버리니까. 알프스 산지의 만년설 고도 한계. 그러니까 알프스 산지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흰색 눈으로 뒤덮여 있는 공간이 점점 축소되지 않겠어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만년설의 고도 한계는 높아지겠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높아지죠. 만년설은 그만큼 추워야 눈이 안 녹는 건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녹아내리니까 고도 한계가 높아집니다. 이거 틀렸네. 북극해에선 선박이 운행 가능 일수가 항상 꽁꽁 얼어 있다가 이제는 풀려버리니까,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이제 선박이 운행하기가 쉽죠.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국토 면적이 점점점 잠겨가지고 이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아이고,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3번. 옳지 않은 건 3번이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지리 20문제를 풀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마지막 지구온난화까지. 맞아요. 참 기후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최신 내신 범위실 거예요. 그쪽 파트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 좀 열심히 들어봤던 혹은 선생님 뭐 개념 강좌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일단 기후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겠지만 또 1단원이 굉장히 또 적게 나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친구들도 좀 유리해진 그런 대목이 되죠. 아직 지형 부분이 꼼꼼하게 공부가 잘안 됐을 거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연락에 달리시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6월 중순 꺾여서 이제 6월 말부터 본격적인 1학기 기말고사 시즌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왔던 지형 문제 있잖아요. 그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이번 내신에도 정확히 나올 거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장독대 내신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 되게 많이 풀려드리잖아요. 이런 6월 평가, 12월 평가 문제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요즘 다 내신형으로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도 6월 학력평가 문제를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 있게 본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풀어내는 센스도 길러보고 내신 문제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의 해설 강의는 나머지 과목들도 쭉 이어져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응시하셨으면 그 부분도 해설 강의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저는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장독대 사회, 자, 첫 번째, 바로 스피드, 직전 대비, 그죠?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는 개념 완성편. 그 시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률이었어요.